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지수는 고구마, 종목은 사이다. 사이다. 아하. 하이닉스 1번 보면은 오늘 또 웬 갑자기 또 하락장악형이야. 이래저래 고구마. TSMC 세론이 하이닉스로 와요.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디 가서 주식 어디서 하니? 그러면 나 한국. 그러면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다들 또 한미반도체 갖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대. 네. 실적 좋았다며? 좋았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그렇게 반응을 해요? 뭐 있었습니까?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어요. 격조 있고 누가 주식 뭐 들고 있어요? 해갖고 이렇게 폰 열었을 때 네. 오 그럴만하네요 싶은 거 오늘 하나 부탁합니다. 제 기분 좋을 때 할게요. 기분 좋을 때. 그러니까 금요일은 꼭 봐주시면 돼요. 아우. 언제 할지 몰라요. 이게 하다가 뭐 한 50분 말미에 기분 좋아져서 할 수도 있고. 제 이거 사연이 있는 넥타이인데 네. 저도 나름대로 데일리 방송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렇죠. 속으로는 나름대로 그걸 해요. 아. 제 생각에 오늘 지수가 오르겠다. 네. 내리겠다에 맞춰가지고 넥타이 색깔을 고릅니다. 우리 뭐 동양 한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오르면 빨갛고 네. 내리면 파란 계통이잖아요. 미국은 또 반대지만 네. 그래서 우리 장 오늘 좀 오르겠다 지수 기준으로 싶으면 네. 붉은색 계통 아닌 계통은 좀 이렇게 파랗거나 뭐 검은 계통 이렇게 입는데 지금까지 얼추 승률이 뭐 한 7, 8월 돼요. 네. 잘 맞췄어. 네. 그럭저럭. 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집에서 메고 오기는 네. 시작할 때는 파란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네. 미국장 올랐고 TSMC도 좋고 해서 그거 한데 그걸 오면서도 이제 딱 분장하는 순간에 아니야 왠지 그래도 야씨 어떻게 여기서 또 우리만 빠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싶어가지고 바꿨네 분장실에 네. 가서 네. 오늘 틀려버렸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답안지 쓸 때 2번에서 3번으로 바꿔서 가죠. 그렇죠. 예. 답은 지우면 안 되는 건데. 뭐, 그래도 우리 수선님 가방에 빨간 넥타이, 파란 넥타이 다 있는 거 아니십니까? 그렇죠. 빨간 넥타이 줄까? 파란 넥타이 줄까? 이거 어디에? 뭐, 오, 웅 이사님, 그래, 빨파 다 있네. 네네. 상당히 저 카멜레온적인. 네. 자, 한번 위클리 리포트 한번 듣고 갑시다. 예.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왜 길게 보면 볼수록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은데요. 뭐. 네. 그래요. 좋습니다. 예, 짧게 네. 하고 예. 혹시나 기회 되면은 뭐 섹터 우리 웅 이사님이 요즘 공부 열심히 하시거든요. 네, 섹터 얘기들 막 또 그래도 이거 조금 좀 지나면 뭐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 많이 보셔죠. 우리 준비하신 예. 게 우리 이사님이 봐야 될 업종, 네, 섹터, 예, 그렇죠? 이거 준비하신 예? 거죠? 아닙니다. 네. 예? 그 아닌 거예요, 이거? 아예. 네. 아무튼 그러고 보이겠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아 물론 지수는 고구마. 아. 지수는 고구마. 종목은 사이다. 사이다. 아하. 네. 지수는 고구마, 종목은 사이다. 아 썸네일 쓰실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여보 느낌 온다. 지수는 고구마. 네. 이 캡처 해주시죠. 고구마 들고 사이다 들고. 이쪽 손. 머리만 상남자? 네. 예. 어, 머리는 터프.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좀 그래가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그겁니다. 지수 흐름들 체크해보고 외국인들 오늘 매도 흐름들 보고 그냥 지수 안 봐요. 대충 그냥 보고 그냥 요 정도면 지키면 되겠지 하고 그냥 안 보고 다른 거 봐야 됩니다. 지수를 보고 삼성전자부터 나머지를 보는 순간 내가 의욕이 꺾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사의 의욕이 꺾이는 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걸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걸 보면서 오늘은 어느 섹터의 힘이 강한가? 그거부터 체크를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수랑 같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고 그다음에 섹터 흐름들 보는데 요즘엔 그냥 이거는 그냥 흙깃 보고 섹터 움직임 보고 그래서 등락률 상위 보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더라고 제 자신이. 아. 그걸 보는 거 보니까 얼마나 진한 시장이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이번 주 위클리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제 간극이 팍팍 벌어져 있네요. 이 간극이 이게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1그룹, 2그룹, 3그룹 하더니만 네. 그거는 여전하네. 우리는 계속 3그룹인데 같은 애들끼리 지금 이러고 있고요. 아. 네. 근데 그걸 끝에를 잘 보시게 되면은 하나, 그러니까 1그룹은 뭐 갔다가 이제 조정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2그룹은 이렇게 돌리려고 그래요. 예. 3그룹은 이렇게 빠지려고 그래요. 아.
이게 문제 아닙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뭐 왜 이런 고구마? 그럼 좀... 오늘도 아마 이제 댓글 중에 한 서너 개는 반드시 네. 잊지 않고 올리는 댓글들이 있으시잖아. 바보야 문제는 검투세야. 네. 그래서 한번 검투세 페이지라고 한번 선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확 진짜 한번 올라갈 수 있는지 그쵸? 궁금해. 네. 장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해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그렇게 그렇게 목숨 걸고 저렇게 에? 밀어붙여야 될 그 지고지순의 정책 목표인가? 뭘 노리고 무슨 그게 진짜 또 사이다 아니다 사이다란다. 또 고구마 캬 맥히네. 네 그냥 말을 이제 50만이 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격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순간에 이제 조회수 떨어져. 하던 대로 해요 그냥. 거친말 나갈까 봐요. 거친말. 예, 참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방향성이 그렇게 되어갔다는 거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참 저기서도 다이버전스네. 남들은 살짝 끝부분에서 위를 향하는데 우리는 끝부분에서 아래를 향하네. 오늘 보면은 아시아 증시 보면은 중국도 한 3%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받고 네. 이제 안 좋은 지표 나도 튀는 모습들에 대한 건 이제 기대감이겠죠 물론. 네. 그런 거 나오고 있고 게다가 항상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이제는 또 전인대 얘기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 전인대. 아. 전인대. 네, 11월 초인가 또 전인대 하는데 거기서 이제는 그것도 또 오늘 나왔던 게 뭐 그 교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주식하고 보험사하고 계속 교환해서 줄 수 있는 그거 SFI, FI인가 뭐 이거 뭐 수업인가 뭐 수업할 수 있게 그러니까 완전히 대놓고 주식 밀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기사 읽다가 잘 이해는 안 됐는데 결론은 내었어요. 어쨌거나 끌어올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대충 뉘앙스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지수도 신경 쓰고 있고 그러니까 지수를 보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또 바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은 지수를 보면은 인생 망한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럼 그런 것도 좀 돌려줄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검토사가 됐든 아니면 저희한테 뭐 그러면 연기금 상하 뭐 이렇게 하든 하여튼 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해 이러든 그만하겠습니다. 50만에 맞는 원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빨리 끝낸다고 말씀드렸죠. 나스닥 코스피 일봉입니다. 네. 나스닥은 의사님. 네. 나스닥 이거 싼 겁니까? 요 고점에서 달리지 않을까요? 예. 네. 달렸으면 달렸으면 하는 이게. 아까 어떤 거 뭐 하다 보니까 싼 고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건 지나봐야 싼 거죠. 네, 예. 지나봐야. 네. 어차피 저희 싼 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럴 가능성 때문에 이제 밀린다 그러면 그때 이제 손절을 하건 주식 비중을 줄이건 이제 그때 봐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예측과 대응의 차이 아닌가요? 명언이십니다. 네. 50만에 걸맞네. 원사를 쓰겠습니다, 이제부터. 예. 네. 그래서. 오늘 끝날 때까지 50만 얘기 몇 번 써먹으실 거예요? 고마해. 고마할까요? 네. 조만간 100만을 향해 갈 텐데요. 그래, 뭐. 가야지. 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지수가 움직일 때 보면 제가 연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료. 네. 뭐가 이제 관심이 많아서 팍팍 들어와 주는 거. 한 번도 미국 시장은 관심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와서. 단. 거래량이 그래도 꾸준하네. 네. 이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연료지 않습니까? 네. 연료. 예. 장작이 줄질 않네. 예. 바깥에 열려. 보니까 열려. 예. 근데 거기서 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온 입장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익스트림 그 공포 지수 보면은 익스트림 피어 갔다가 다시 피어로 들어오더라고요. 뭐 75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나스닥까지 한번 팍 튀어 줘야 다시 뭐 80대 이상 가서 그다음에 조금 올랐네 만에 이거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나스닥은 사실 차트생이 눈에는 지금 나스닥은 저점도 올라가지만 고점은 약간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저점끼리 연결하고 고점끼리 연결하면 저거는 상승 쐐기형이거든. 쐐기형이기 때문에 저게
전고점, 전고점 네. 근처까지도 갈 수도 있죠. 네. 이 컷으로 한번 지금 밑에 꺼져 있는 선은 꺼져 있는 거고 예. 고점끼리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아니.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요? 그렇게 예. 연결하면 예. 그 두 개 선이 조만간에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아마 전고점 근방일 거라고. 이렇게 되면요. 예. 그때까지는 꾸역꾸역 간단 말이지. 예를 예. 들어서 예. 어? 예. 엔비디아 못 가면 테슬라가 끌고 뭐가 못 가면 뭐 딴 게 끌고 이렇게 하면서 애플이 방어하고요. 애플이 방어. 다른 거 빠지고. 어. 네. 또 뭐 M7이 못 가면 그동안 좀 나스닥 지수 안에 있던 다른 애들이 또 힘을 내면서 어쨌거나 갈 것 같은데 네. 우리 코스피는 저기 보시면은 코스피 차트 아까 그거 화면에 보시면은 네. 저점끼리 연결한 저선 네. 저거는 비슷한데 네. 고 저 위에서부터 끈 그 선 말고 여기 중간에 오히려 우리는 네. 또 저점과 고점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 비슷해 삼각형이라 네. 그죠? 네. 그런데 오늘 저선은 진짜 동아줄 붙들었잖아. 그죠. 오른쪽 끝부분. 네네. 저선은 안 깰라고. 예. 근데 또 기분 나쁘게 더럽게 또 아까 양희신 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하이닉스 일봉 보면은 오늘 또 웬 갑자기 또 하락 장악형이야. 네. 한 2, 3일치 또 잡아먹는 짱대 음봉이 또 하이닉스에 나오대. 이래저래, 이래저래 고구마. TSMC의 피크아웃이 왜 하이닉스로 옵니까? TSMC의 세론이 하이닉스로 와요.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걔네들은 10%씩 올라갔고 이거 때릴 거 없으니까 하이닉스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아유 아, 동네 창피해서 얘도 못하겠어요. 어디 가서 우리 홈페이지 소장님 자꾸 마이크 때린다고. 아 예 조심할게요. 네. 예 예. 어디 가서 주식 어디서 하니? 그러면 나 한국 그러면 이럴 것 같아요. 글로벌 투자자 사이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아우 그러니까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연료가 까딱까딱까딱 해요. 와, 지금 없어요. 장작 예. 바닥이 보이네. 바닥.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바닥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특히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다들 뭐, 아, 또 고구마 시작하죠. 예. 그러면 네. 역설적으로 네. 얼추 저 뭐 아까 우리는 삼각형이라고 했던 거나 저 코스피 저 고점에서 김 대표께서 꺼놓으신 저 우하향하는 저선이나 네. 저선 여는 것도 한 하루 이틀 내에 열려면 열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열면 또 장이 또 분위기 달라질걸. 갑자기 외국인들이 무슨 개장하자마자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지수선물 뭐 5천 개 사고 오후 들어서도 계속 지수선물 늘고 장 마감 무렵가니까 14,000 개 사고 이러면 이것도 분위기 확 달라질걸 또. 제가 보기엔 지금 선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현물로 바뀌어야 됩니다. 현물로. 네. 현물로 바뀌어야. 사람들이 선물은 이제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 네. 저거 했다가 그 다음날 딱 보면 그러니까. 월요일이 그거지 않습니까? 미니 옵션 만기. 위클리 옵션. 네. 네. 위클리 그 만기다 보니까 그 다른 거 오늘 잠깐 올렸다 끝이지. 현물이 중요하지. 그렇지. 네. 그러면 오케이. 여기서 팍 돌려세울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는 겁니까? 거기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죠. 우리 수줍은 네. 미소님 그런 일 없음. 외국인은 셀 코리아에 이거라 지금 뭐냐 하면은 나도 아침에 미국장 오른 거 미국장 고만고만하게 약했지만서도 파란 거부터 매려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 우리 마찬가지 약간이 좀 패배주의 아 저런 이 멘탈이 멘탈이 지금 많이 무너져 있어 우리 그러니까요 아 다시 이 안 물고 해야죠 저력의 코리아입니까 그죠 예 네. 뭐 하고 계시죠? 빨리 이거 지수역에서 안 돌려놓고 뭐 합니까? 잠이 옵니까? 이렇게 빠져갖고 한국에 보면 저주가 그랬던가? 네. 완전 막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막 군사들이 그 대군들이 지쳐갖고 허걱거리는데 네. 저주가 또 한번 구라람 치도마 저산만 넘어가면 아, 저기에 그렇죠. 매실나무가 많은 거기 나온다 이러니까 네. 군사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매실이라고 딱 듣는 순간에 입안에 침이 팩 돈 거야. 네. 그래가 그 힘으로 산을 넘었다도마. 네.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그렇죠. 그 위약 효과를 뭐라 그러지? 뭐 플라시보. 네. 그런 거라도. 뭔가 뭐라도 있는 뭐라도. 것처럼. 네. 뭐라도. 어디 파면 뭐 터지는 것처럼. 네. 그거라도 보물 있는 것처럼. 네. 그거라도. 그거라도. 예. 맞아. 뭔가를. 오케이. 메시지 좀 주세요. 메시지 좀. 네.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에 누르고 있는 것들이 무지세요. 아우씨 선들이 다 모였네. 다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솔직히 이번 주말에 좀 돌렸어야 돼요. 이번 주말에 예, 돌려. 오늘 돌렸어야지. 예, 예, 목요일 금요일에 좀 돌려. 어제 오늘 사이 돌렸어야지. 예, 예, 그랬어야 일단 좀 다음 주에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주말에 잠깐만 우리 남은 현금 좀 어디 없나 뭐 이러면서 좀 이거 했겠죠. 근데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또 하나 살짝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시나리오. 네. 오늘 미국 유럽 나쁘지 않게 끝나고 그렇게 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네. 월요일날 또 위클리 옵션 아닌가. 네. 그러면 또 저선 깨지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아 그래 놓고 에이씨 미장 씨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야. 나 지금 그거 내려든 받아먹고 그렇죠. 담아 올린다. 양복으로 딱 만들어놓고 예. 예. 아뭐 아유 더러워 씨. 이러다 그래요. 보니까 제가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눈치 보고 그 아 예. 그러니까. 아무튼 예. 아무튼 뭔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수 고객 예탁금 신용 잔고를 같이 보게 되면 그나마 예탁금이 저 이거 깨지면은 좀 다시 고려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예탁금 50조. 그 이제 살짝 들어왔네요. 와, 50조에서 기사회생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기사회생으로. 예. 그러니까 보면 돈이 없진 않아요. 시장에 돈이 없진 않습니다. 하기가 싫은 거죠. 저런 데 가서 뭘 내가 총알받이가 되라고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지금 다들 그냥 짧게만 치고 있으니까 이게 시장 질도 안 좋고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아, 제가 이런 얘기 드리니까 죄송하네요. 네. 이런 상황들이 돼 있고 그래서 일단 돌아서는데 조금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뭐 쭉 하고 해서 한 57조까지 지난번에 여기 57조거든요. 그런 식으로 쭉 들어오느냐에 따라서도 시장 분위기 바뀔 수 있고 신용잔고는 늘어납니다. 이제 어느덧 18조까지 잠깐 들어왔다가 살짝 빠지긴 하는데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수요일인데도 한번 그거 제가 보여드렸었죠. 코스피, 코스닥은 없어요. 여전히 신용 여기서 잘못 신용하면 나 죽는다. 이걸 알고 있나 봐요. 근데 코스피는 자신 있게 들어오네요. 이게 지금 저점에서 지금 올라왔었을 때 17조 초반에서 18조까지 오는데 그 중에서 코스피가 이걸 견인했는데 그 중에서 5천억 넘게가 삼성전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신용이. 그래 지금 우리 정욱킴님이 채팅창에 쓰셨지만 제가 100% 공감하는 말씀을 하시네. 코스피 딱 저거 지금 슬라이드가 화면에 뜨자마자 정욱킴님이 올리셨어요. 코스피 딱 신용 털기 좋은 차트네. 그치? 네. 자식들이 저 월요일날 벌기는 깨겠네 저 선 분위기가 삼성전자 한번 밀어가지고 또. 제가 왜 아까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닦기만 하면 밀리고 닦기만 하면 밀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능적으로 그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주식 이제 덜 팔 것처럼 갑자기 또 매도량을 싹 줄이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 보면 여지없이 또 그러면서 희망고만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네, 그럼 아직 우리 팔 거 많은데 이럴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 네. 저희가 거기다가는 싸 보이니까 계속 매일 500원 몇백 원씩 더 싸져요. 이거 기회야. 신용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또 장수말벌님이 해결책을 제시하셨다. 네. 민수영이 코스피 3,005번만 외치면 코스피 올라간다. 제가요? 네. 그냥 이 상태로요? 네, 이게 너무 약합니다. 뭐 어디 저 광화문 나가서. 웅이사님 옆에서 춤추고 외국인 많이 오는데 갈게요. 외국인 많이 좀 보고 오는데. 사라고 주식 사라고 좀. 외국인으로 잡힐 테니까. 아 네. 그렇군요. 그러네요. 오케이, 오케이. 네. 별 매실을 다 던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뭐 파생까지 엮어서 그렇게 하려고 한번 던져서 삼전을 갖다가 저점을 한번 더 낮춘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아래 꼬리가 달린다. 제가 봐서는 그러면 매수 다이버전스 완성. 네. 네. 이거는 매수 신호. 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끌어내리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 언젠가 이제 돌아설 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즘 보니까 시장 반등할 때 보면은 삼성전자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네. 하이닉스나 하이닉으로. 예,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엔솔러. 네. 아니면 밑에 좀 차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쌈바. 예, 이것도 뭐 3, 4% 걸리면 아하. 그러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거기 가만 계세요. 예, 그냥 누워 계세요. 이런 쪽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돌리려면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큰 형님이 돌아서는 것과 그렇지. 예, 나머지 형님, 나머지 형님들, 예, 둘째, 셋째 형님들이 힘쓰는 것과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좀 힘나는 얘기 해드리면 안 될까요, 용의사님? 저희 너무 이렇게 좀 축 처진 분위기여서 오늘 이번 주 한 주 너무 고생하셨어요, 저희 다. 네. 좀 힘나는 메시지 뭐. 힘나는 거. 아, 뭔가 그 끌기는 한데요. 뭔가 확 얘기하기가 뭐가 안 나오네요, 오늘. 아, 속에서는 부글부글. 그 장난 아니죠. 네. 지금 마그마가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터 이제 분화구로 터져 나오면은 안 됩니다. 50만 시원의 날이 되는 거야. 뭔가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조금만 더 한번 끌어올려 보세요. 자, 민수님 갑시다. 끌어올려. 예. 그래서 10월 세 번째 주 업장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아, 뭐 볼 거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팔고 있고. 네. 네. 그리고 기관이 이제 좀 발벗고 나서나요라고 봤는데 그 중에 연기금이 들어옵니다. 연기금이. 네, 연기금이 좀 지금 저 기관 5,931 저 안에 연기금 포함된 거죠? 네, 포함된 거죠. 연기금 혹시나 동향을 보고 싶어서 별도로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네. 네. 그런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시켰어요? 이러면 안 되지. 예. 그냥 일단은 아유 이 정도면은 사도 되겠네라고 해서 이거 삼성전자 다시 사는 거죠? SK하이닉스랑? 네, 네, 그렇습니다. 요거 들어오고 있고. 의외로 연기금이 주간 단위로 이렇게 산 거 오랜만에 보네요. 네. 그러고 그러니까 기관도 큰형님 사네 이러면서 예, 같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만 보게 되면 전기전자에서는 1조.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1조 천억을 팔았으니까 1조 팔고 뭘 더 팔았다는 얘기죠. 네. 운수장비. 또 최근에 어제 현대기아차 또 왜 이렇게 또 밀어버려요. 네.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일단 좀 수출주를 환율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1370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 이게 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적 깨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왜? 그러니까 굉장히 싫은가 봐요 한국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때리고 있죠. 뭐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자막만 봤습니다만 결국 그 설왕설래하던 북한에서 저 러시아 파병. 네, 파병. 쪽을 파병했다며 그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그 병력은? 그런 얘기겠죠? 우크라이나 쪽. 네, 그러니까 12,000명을 그러니까 네. 러시아 쪽에 파병했다는 얘기가 결국 우크라이나 네. 전선에다가 그죠. 네. 네. 그냥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사는 게 통신금융 조금씩 삽니다. 네. 이건 뭐 통신업 산다는 얘기는 뭐 시장하고 주식하기 싫다는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예예. 그렇게 나오고 있고. 기관은 아니 운수장비가 순매도란 얘기는 현대차도 파는 거예요 외국인들 네. 지금. 네. 예, 예. 손절입니다. 손절? 예. 네. 한참 또 여름 때 막 하더니. 그래요? 예. 삼성전자도 손절 아니에요? 손절입니다. 네. 그렇죠. 예, 손절이에요. 왜 손절하고 그렇게 나갈 정도까지 뭐가 그렇게 밉습니까? 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네. 파생이랑 연계돼서 전자를 활용해서 이게 손절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데 손절이에요. 아 그래요? 네, 손절. 현물 쪽만 계산하면 손절이죠. 네, 네, 손절. 예, 이건 어떻게 하든 간에. 예. 아무튼 예, 뭐 그렇게 보고 기관은 받고 있는데 일단 더 많이 받는 게 기계 쪽이네요. 방산, 뱅산. 뱅산. 예, 이쪽 받고 있고. 금융주 이것도 매수하면서 이쪽은 기관 올해는 이걸로 그냥 그러니까요. 장사했네요. 아 빠질 때마다 그냥 네. 계속 부여잡더라고요. 세요. 예. 또 예, 확실히 세요. 주가가 셉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KB금융 잘 가잖아. 잘 가죠. 잘 가죠. 예. 날 왜 뺐어 하는 분위기. 날 빼고 잘 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분위기.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이쪽은 그래서 저도 이제. 뷰를 바꿨거든요. 처음에는 은행 올해 초는 은행주 안 사, 뭘 그걸 사 이러고 있다가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그렇죠. 바꿔서 이제 예 붙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예, 생각보다 셉니다. 예 그런 것 같고 또 연기금 쪽에서는 전기전자 사는데 좀 의미 있는 쪽 나오는 게 또 금융주 좀 들어오고 제가 또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기관 쪽에서 유통주 요즘에 좀 사기 시작해요. 그렇대요. 네. 지난번에 한번 샀다가 판 건 없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마트 보면은 쭉 갔다가 조정 받다가 또 올라와요. 예. 이사님은 이마트 사고 싶으세요? 이마트 네. 제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네. 네. 펀드 운영한다라고 하면 네. 넣었을 것 같고요. 아, 예.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이마트는 네, 따로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또 뭐예요? 펀드 운영이라면 샀을 것 같다느냐? 시장의 지수는 추정해야 되다 보니까요. 아, 네. 아, 아, 좀 그렇게 아. 할, 기관 펀드 운영이면 그렇고 뭐 롱숏 예, 사모라면 액티브는 아니겠고 예, 안 살 것 같아요. 예. 예. 내 돈 내 산 할 종목은 아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그래도 삼성전자는 기관들이 산다는 거 아까 그게 연기금하고 같이 나오는 거. 근데 공통으로는 하이닉스 사고 있고 근데 외국인들 특이한 게 삼성전자 우선주는 사고 네. 본주는 팔고. 네. 네, 이게 배당 플레이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또 특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가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외국인들이 워낙 거세게 나오니까 그냥 뭐 금액상으로는 많이 사도 티도 안 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리고 다시 떠오르는 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딱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의외로 BHI 많이 샀네요. 그러네요. 네, 이것도 원자력 쪽에 네, 배열로서 보일러 네. 예, 이쪽 쪽이고 고라에는 패스 예 그리고 또 카카오 네이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카카오가 좀 오르네. 네, 네. 올라요. 다음 주에 그 AI 개발자 회의 네. 가죠. 네. 다음 주. 전혀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뭐 보이죠. 예, 전혀 뭐가 없는데 꼭 이럴 때 한 게 뭐가 있기는 한데. 아, 예. 뭘 개발할까요 카카오에서? 그게 그 얘기하지 않을까요? 예. 그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리 수익화를 선물하기 프리미엄, 네 이런 거 선물을 뭐 AI가 골라주는 겁니까 네, 그러면? AI가 골라서 취향 저격 해준다. 아. 막 이런 거. 지금까지 우리 소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소장님에 맞는 이 선물 알아서 골라주는 이런 거. 막 그런 예. 거네. 네. 그럼 골라주는 피자 두 판. 참 싸다. 예. 저렴하다. 아씨. 네. 그렇고요. 금융주 계속 들어옵니다. 우리 금융지주, 뭐 삼성생명 여기서도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이런 거 들어오고 있고 하나금융지주는 또 나 이따가 부기사님이 말씀하시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수페타시스. 아, 이거는 저점에서 올라온 것도 좀 탄력적이었는데 오늘은 밀렸죠. 네, 밀렸어요. 네, 근데 예, 그래도 나 참 오랜만에 듣는다 이수페타시스. 한때 참 예. 하루도 저 종목을 갖다가 안 듣고 넘어간 적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뭔가 이름이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스럽게 네. 무슨 뭐 페가우스.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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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가수스. 뭐. 페가수스 뭐 이런 예. 거 맞아.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코스닥 가게 되면 WCP는 이건 저 자전 그 돌아간 겁니다. 물량 돌아간 거기 때문에 이건 패스. 네. 그리고 HLB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예. 영풍정밀도 패스. 그러니까 좀 물량 돌아가서 잡히는 것들은 패스할 종목들이 좀 많아요. 오늘 영풍정밀 26% 빠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딱 붙을 때가 있고 아 이젠 그만 이럴 때가 있는데 아 예. 그래서 잘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분위기고 CNC인터 그 화장품 쪽 사는데 이건 줄줄 계속 빠지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래도 보면은 HLB, 파마리서치, 펩트론, 오스코텍, ST팜, HLB 이노베이션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요새 뭐 휴젤은 뭐 좀 제법 시세가 난 걔는 왜 됐어요? 저거 예, 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거 핫했던 그거 리가켄. 리가캠이요? 여전히입니다. 여전히 안 여전히 빠지고 있어요. 안 빠지고 거의 그냥 고점에서 딱 버티고 딱 버텨. 예, 한번 우르르 빠질 뻔하다가 다 돌려놓고. 예. 아주 예 그냥 유한양행은 오늘도 올랐습니다. 오늘 올랐죠? 네 올랐습니다. 네. 와, 저거는 이제 잔잔바리 같은 사람은 이제는 쳐다보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나 아이고. 쳐다볼 때 그냥 쳐다보세요. 이거 뭐 손가락을 아. 그걸로 오만 거 다 눌렀을 거 아닌가. 네. 그걸 또 손가락을 물고 있어. 손 닦고 들어. 에이, 그러니까. 피자 먹을 때 손 닦지 않습니까? 예, 예. 오케이. 네. 얼추.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기관들이 파크 시스템스 그리고 PSK 홀딩스, HPSP 이런 것들 이게 지금 TSE 뭐 이런 것들 약간 그래도 소부장 쪽에 저희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보는데 이것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부장 다 하신 거죠? 형? 다 했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웅이사. 네. 소부장 좋았는데 아니 오늘 다들 또 한미 반도체 갖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대. 네. 실적 좋았다며.
좋았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그렇게 반응을 해요? 뭐 있었습니까? 우선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어요. 증권사에서? 네, 근데 목표가를 뭐 JP모건인 저 모건 스탠리인가? HMC 현대차 증권. 아, 국내. 네, 네, 국내. 야, 우리 국내 증권사 리포트도 그렇게 리포트빨이 세요? 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목표가를 낮췄 아, 리포트빨이 셀 수밖에. 네. 하기야 저쪽에 막 애널리스트가 길 가다 막기도 했지. 리포트 그쵸. 영향이 크니까. 어, 네. 그러니까. 소신 있는 사인데요. 어. 소신을 가지면 피해보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래, 작년에. 그래, 소신 없이 얘기해봐요. 그래요. 한미 막고 다니면 안 되잖아. 한미반도체 우회됐는데. 리포트 네. 목표가를 낮췄죠. 목표가를 낮췄어요. 네, 17만 원으로 목표가를 낮추면서 내용을 보면 해외 기업과 밸류를 네. 비교해서 네. 이 목표가를 책정을 했는데 이거를 팩트로 보면, 그러니까 그 밸류 측정한 거를 팩트로 깎아 보면 예. 목표가가 더 낮춰지는 거죠. 원래는 목표가 얼마 제시했다고요? 17만 원을 제시를 했어요. 17만 원. 17만 원? 기존의 목표가가 높았어요. 예. 근데 목표가를 낮춘 거죠. 오늘 10만 4천 원인데. 네. 낮춘 거죠. 자, 낮췄는데 이 논리가 해외에 그 베시라는 장비 업체가 있고요. 디스코라는 장비 업체가 있는데 얘 밸류 대비해서 35% 할증을 적용을 해서 17만 원을 도출한 거예요. 아, 할증을 해서. 네. 근데 이 35%를 빼봐요. 그러면 이제 17만 원에서 35%는 빠져야 되는 걸 수도 있죠. 기준은 다 다르지만 네, 그거를 빼보면 이제 한 12만 원 정도. 근데 그 동등하게 배시와 뭐 그다음에 디스코와 한미반도체를 놓고 안 본다라고 생각해봐요. 할인을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아니 얘기하면 아 좀 뭐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9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예, 네, 9만 원 정도. 할증이 아니고 할인을 하면. 예. 네, 네. 원래 그렇게 뭐 이게 정답은 아닌데요. 우리가 리포트를 볼 때 그거는 보자고요. 이 리포트가 아주 잘 쓰시기는 했는데 그 밸류를 하는 데 대해서 뭔가 좀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해보자고요. 무작정 리포트 보고 목표가 보고 리포트 내용 보고 그런 것보다 이 기준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준인가 주식적 사고를 해보는 거죠. 예. 그랬을 때는 이게 뭐 목표가 낮추고 그다음에 이 가격을 도출해보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조금 오늘 그래도 중요한 자리였는데 중요한 자리 이게 시세 나는 날이었거든요. 놔줘야 되는 네. 날인데 오히려 저렇게 됐다. 그러니까 놔줘야 되는 날인데 아침에 그 리포트를 보면서 제가 생각 들었던 거 왜 오늘인가 왜 오늘인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제 막판에 그 TSMC 실적 보고 시장에서는 이숲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한미반도체 이거를 많이 찍어 샀어요. 그랬죠. 네, 왜냐하면 연속성이 있을 거니까 이 TSMC 미국장 들어가면은 그러면 미국에서 TSMC 떠주고 우리나라 이제 갭 나오면 오케이 그래서 시간 외까지 예. 가겠어요. 예. 근데 이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도 저 영어 약자가 많아가 저 TSMC 말고 그 전날 그 네덜란드 아, 그 ASML 너, 아 그래 그래 네. 아 씨 ASML입니다 ASML 네. 아, 그래 지금 여보 네. ASML은 우리가 그대로 그 뭡니까 그 악재 영향을 그대로 다 반영했었지 그 다음날 우리가 ASML 반영했죠 네 근데 이른바 TSMC 호재는 반영을 못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미국장 보면 ASML 때문에 미국장도 주가 이거 반도체 장비주들 반등 나오다가 다 전저점 왔어요. ASML 영향 받아서. 다 전저점 왔다고? 네. 10%에서 20% 바로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네, 우리나라 반도체 쪽이 상대적으로 장비 주가들이 예, 버티고 있었어요. 선방한 거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빌미인 거죠. 이 타이밍이 딱.
차익 실현하기 좋은 빌미잖아요. 음흠. 그래서 우리가 주식 볼 때 우리나라 장만 보지 말고 해외의 이 유사한 기업들 비교해서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저 ASML, CS, 네, 저 TSMC, TSMC 네. 그리고 배터리 얘기할 때는 또 CATL, CATL, 네, CATL. 또 저기 뭐시냐 AI 얘기할 때는 저 MBT하고 또 슈퍼 SCMI. 네, 아 네. 뭐 참 많다. 많죠.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별거 없지 않습니까? 사실 형 저 종목 이름도 안 보지 솔직한 얘기로. 저 3분목 떼어가지고 그거 보고 그냥 매수 매도 하고 나서 무슨 주식인가 나중에 확인하지. 미국장 종목이요? 미국이든 뭐 우리든. 아, 아닙니다. 저 다 별거 보고 한 종목 물어보세요. 다 합니다. 제가 아는 거는 흘러간 거만 알아요. 어? 흘러간 거 오늘 이렇게 머릿속에 저장된 거는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이거 패턴만 알고 있어요. 종목에 뭐가 그 나중에 나서 이제 아 그것 때문에 올랐구나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예. 선조치 후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선조치 후보고 예, 예. 어, 우리 웅이사 자료도 한번 봅시다. 네. 네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순매수 순매도 상위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인데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매수자 순매수 금액 규모는 좀 줄었어요. 6,800억 정도거든요. 늘 뭐 1조 원대 이렇게 되다가 이제는 매수 강도는 좀 줄기는 했어요. 네, 요 부분. 하지만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고 밀릴 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를 매수했어요. 아,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 2차전지 셀 삼성 SDI 좀 밀리는데 매수하는 모습. 유한양행은 뭐 주간으로 강했었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를 매수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이렇게 매수들.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 약간 관심도가 다시 포착되고 있어요. LG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홀딩스. 하나솔루션은 좀 특이했어요. 왜 지금 매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빠지면 매수... 사는 거죠? 그냥 빠지면, 네, 빠지면. 보던 종목에 대해서 빠지면 사는. 물타기. 네, 물타기. 예. 네, 물타기 하는. LG화학도 그렇고 이노텍도 그렇고 많이 빠져있는 쪽. 예, 그래서 전자의 사랑은 지속됐고 나머지는 좀 빠지는 쪽을 매수를 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매도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도했어요. 와. 올해 손실보고 이렇게 있다가 주가가 갑자기 뜨니까 예, 이게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두산의 그 지금 합병권이나 그런 거를 빼고 생각해보면요 요거는 좀 털린 각입니다. 예, 이번에 합병권을 빼고 생각해 보면 네, 털린 각이고요. 고려아연 뭐 충분히 매도할 수 있었고 오 좋은데요. 매도 또 뭐 챙기는 부분. 네이버는 조금 털린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는 어우 의문의 자리입니다. 예, 의문의 자리. 되게 강해요 주가가. 현대모비스가 예, 예 강합니다. 이소페타시스도 어우 좀 약간 왔다 갔다 판단이 안 되는 쪽. 하이닉스 매도 뭐 이러면서 하이브 요거는 확실히 털렸습니다. 예 확실히 예 그러면서 금융주 매도 하시고요. 뭐 하이브 뭐 재료가 있나요? 아 엔터 줍니다. 글쎄요. 네 아주 아유 그래요. 미용기구가 아니고 엔터주예요 하이브가. 아유 감사해요. 네. 네. 엔터주요 하이브. 웅이서도 너무하다. 완전히 형이 등신으로 보이는 거야. 아 그렇잖아요. 그래. 나는 뭔 재료가 있었냐고. 아 재료 없습니다. 뭐 국감에 뭐 누구 나온 거 그게 거의 재료가 되나? BTS 쪽이 이제 하나씩 전역하죠. 네, 하나. BTS? 네, J-HOPE도 그렇고 그러면서 뭐 요즘에는 간지 얼마 됐다고? 아, 요새 군대 짧지. 네, 라이브를 네. 합니다. 그 쇼폼 이런 게 유행이다 보니까 라이브를 하고 이제 BTS 돌아오는 거죠. 아미들이여 깨어나라. 네, 이제 내년에 컴백합니다. 네, 그래요. 돌아온 BTS. 글로벌을 흔들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매도를 해주셨어요. 주가 오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코스닥으로 가봅니다. 코스닥은 아 2차전지의 사랑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코프로 BM 뭐 셀비온 요거는 신규주였고요. 에코프로 뭐 생소한 종목들이 좀 있어요. 휴젤 같은 경우 좀 매수
화장품 밀리니까 매수, 제약바이오 매수. 막 제약바이오 쪽이 좀 잡히네요. 예, 매수하시는 종목으로. 리노공업은 좀 밀려서 한 거고, 매도 쪽 보면 영풍정밀, 반등 나온 BHI, 특별히 겹치는 게 없어요. 제약바이오 일부 있고, 뭐 비올, 파도 올라오니까 매도한 거고, 특이사항이 없어요, 코스닥에서. 예, 그냥 아 2차전지 다시 빠지니까 좀 매수하신다라는 생각이. 전 잘한 결정일까요? 아, 이거는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예. 셀 말고 네. 2차전지 소재는 바이앤홀드는 좀 아니고 매매 쪽으로 보거든요. 트레이딩. 네, 트레이딩으로 예. 뭐라 해도 네. 저한테 돌 던져도 네, 맞는 건 맞는 거고 아닌 거 아니니까. 돌을 헤딩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예. 던져도 뭐 아닌 건 칼들이대로 아닌 건 아닌 거죠. 예. 네, 트레이딩 바이앤홀드 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아 너무 세게 얘기했나? 이 한 번씩 아, 이게 얘기해놓고 돌아가는 길에 아 이게 분위기에 도취돼서 예 이제 얘기해주시고 한 번씩 이 붐업 시켜주시고 이렇게 하면 아 뭔가 내가 오늘 밥값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더? 하다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거를. 네. 아, 그럼 저희가 할 일은 응이사님 이렇게 붐업시키는 거 뭔가 예.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네. 나 오늘 거기 황소를 봤어. 이만하디? 이만하디? 이만하디 하다가 엄마께 우리 뱉어주 죽은 얘기. 아이고. 네, 예. 좋아요 막 천 개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막 올라오잖아요. 찍어야 될 것 같고. 내가 그래서 예. 저희 뭐 그거 할 때 엄청 당했었어. 예. 그러다가 뭐 이렇게 흘렸다가 그 다음 주 안 가보면 댓글로 그냥 또 야 이걸 다 지내고 나서 50만이 됐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들어와요. 오늘은 마음을 놓고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그런데 안 되네요. 또 발동 걸려갖고 네, 기금 순매수 순매도로 갑니다. 바이앤홀드가 아니고 바이앤프레이 아니야. 네, 일단 맞아요, 사놓고 맞아요. 기도하는 네, 거. 네, 사놓고 기도. 올라야 된다라고 위로 아유, 불고 네, 기금 수급으로 갑니다. 네. 아 전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자와 모비스를 간택을 했어요. 네, 모비스, 그다음에 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간택. 예, 하이브, 예, 하이브도 있고요. 조금 기금은 합리적인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좀 담아 들어왔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전체가 조금은 지수 따라가는 흐름이랑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예. 근데 매도는 셀트리온 주식 안 움직이니까 현대롭템 좀 올랐으니까 방산 덜고 삼성전기 와. 밀리니까 손절하고 두산 올라오니까 좀 수익 실현하고 포트 좀 바꾸는 현상이었네요. 바켓 좀 네 바켓도 그렇고 뭐 특이사항이 잘 없어요. 전자를 이제 사기 시작했다라는 점 네 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 바켓이 온라인 파트너스가 들어왔네요. 네, 온라인에서 1% 지분 매입하고 그럼 이거 또 올라갈까요? 근데 이게 왜 오늘 얘기했을까 싶어요. 그 예. 옆으로 왠거 쫙 예, 하다가 예, 아, 그럴까요? 왜 오늘 이게 나왔을까? 뭔가가 다 준비가 된 거죠. 예, 또?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아요. 때마침 또 어제는 우리 좀 얘기해 주시고 예.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쪽에서 예, 얘기를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두산 잘해라 뭐 이런 네, 얘기 예. 네. 그래서 박해 같은 경우 매도를 야, 했고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참 잘한다 개인들이 네. 현대 롯데만 갖다가 저거 먹고 나오는 걸 거 아니야. 아, 저 기금입니다. 기금입니다. 기금. 아, 네. 기금. 아, 지금 기금이요? 예. 네. 아, 개인분들은 여기 네. 개인은 롯데 어떻게 됐나? 롯데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네. 다행이죠, 그러면. 네. 지고 계신 거죠. 지고 계시다. 네. 수익 그러네, 그러네, 수익 그러네. 그러네. 전에. 네. 수익 그때. 네. 지고 계신. 수익 많이 났어요, 롯데. 네. 야, 맞아요. 거의 이 100% 넘었을. 완전 예. 아니 우리가 맨날 죽는 소리를 해서 그렇지. 왜 이렇게 그냥 멍 때리면서 차트 휘 돌리다 보면 가나다 순 돌리다 보면은 어? 싶은 거 많아 뭐. 우습게 서너 배, 다섯 개짜리 네. 막 있던데. 네. 그건 저희가 없으니까 안 보는 거죠. 털린 거. 뭐 하다 못해 한진칼도 내가 며칠 전에 보니까 많이 올랐던데. 예. 뭐 소리 소문도 없이. 네, 뭐 그런 것들. 네. 그리고 이게 이 판때기는 계속 돌아가는 거야. 네. 어? 그러니까요. 김민수, 이성웅, 이진우, 도매권으로 욕하려고 금요일 날
아니면 직접 못 벗으면 주말이라도 이렇게 켜놓고 보시다가 대충 보고 뭐 듣다 말다 듣다 말다 딱 하나 기회가 쓰리면 그때 이제 앞으로만 달아주시고 네. 이 맛으로 하지만 이제 멍 때리고 이래 가다 보면은 있어. 오씨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쵸, 그쵸. 있어. 네네 어. 맞아요. 그런 걸 하나씩 툭툭 던져주시면은 우리 50만 구독자분 가운데 그래도 김민수 이성 나오느라는 한 25만 오실 수가 있는데 툭툭 던졌는 게 적용함 적중하면은 우선 넘어가면 안 돼요? 네. 넘어가면 안 돼요? 계속 아니, 무슨 뭐 형들이 네. 동원할 수 있는 회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순전히 실력으로 계속 봐주시면 무슨 뭐 동전주 같은 거 있으면 덜 그냥 회원들을 그 다음날 가갖고 와 사면 그냥 한 20% 상한가 땡길 네. 수 있는 그런 종목 말고 네. 뭔가 좀 격조 있고 누가 주식 뭐 들고 있어요? 해갖고 아, 이렇게 폰 열었을 때, 네. 오, 그럴만하네요 싶은 거. 네. 그거 말고, 뭐 들고 계세요? 했을 때 봤는데, 이런 것만 들고 계세요? 네. 네. 그런 거 말고, 네, 격조 있는 종목으로 오늘 하나 부탁합니다. 제 기분 좋을 때 할게요. 기분 좋을 때. 아까 기분이 썩 지금 좋지 않아서 기분 좋을 때 할 테니까 금요일은 꼭 봐주시면 돼요. 아, 언제 할지 몰라요. 이게 하다가 뭐 한 50분 말미에 기분 좋아져서 할 수도 있고. 오, 좋은데. 네. 오, 네. 기분 좋을 때. 네, 아, 우리 오잉사 이뻐요. 기분에 네. 따라 가겠습니다. 네. 기금 순매수 순매도 코스닥입니다. 파크 시스템즈, 네, 충분히 뭐, 매수할 수 있었고, 실리콘투를 좀 담았고요. HI 같은 경우 원전도 그렇고. 실리콘투를 다시, 네, 뭐 시동 거는구나. 주가가 살짝 빠졌어요. 네, 빠졌다 보니까 좀 산 거고, 매도가 제약바이오 쪽을 좀 매도했어요. 리가캠, 대주전자, 이 정도 주가에서 매도한지 모르겠으나 좀 있었고, ABL바이오도 그렇고, 좀 뭔가를 코스닥 시장 대응을 한 거 보면,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아 기계적으로 줄인 거 있는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네. 줄인 거. 네, 약간 아, 그런 기금이다 면이, 보니까 그럴 네. 수가 있네. 그런 면이 있었고 이제 사모펀드 쪽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네. 이수페타 같은 경우도 아마 이수페타는 매도를 일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켓 꾸준히 샀었어요. 네. 바켓을 꾸준히 샀었어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네, 사모 사고 기금 사고 개인분들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됐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매수 아 두산의 이벤트를 좀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로보틱스도 같이 들어왔어요. 사모의 입장에서 생각은 지금 보면 예, 약간 지배구조 쪽에 대해서 방향이 변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이게 터진 거 아니에요? 온라인 거예요. 딱 타이밍이 예. 꾸준히 매수하다가 예. 이런 게 뭔가 뭔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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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아끼겠습니다.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두 종류 다 얘기했을 때 이런 거. 네, 한 번씩 네. 기분 좋으면 여기서 엎었어요 지금. 네. 엎고 나오라고. 네. 이거 뭐냐고. 네. 힘도 없습니다. 네. 매도 쪽 보면 고려아연, 하이닉스. 아, 하나 인더스트리얼 말도 예, 아닙니다. 네, 요거 매도, 한미반도체도 매도, LG에너지 솔루션 또 매도했네요. 아, 네, 오늘 좀 특이했고요. 코스닥 가보면, 아, 알테오젠을 여기에서 삽니다, 더. 이 자리에서요? 예. 우와. 예. 세다. 야, 네. 과연 뭘 보고 시총 20조짜리를? 그러니까요. 예. 네, 제약바이오를 바스켓으로 사나, 펩트론도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 자리에서요? 예, 이 자리에서. 와, 용감한데요? 리가캠도 그렇고, 휴젤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쪽에 더 늘렸어요. D&D파마텍, 예, 코아스텐 예. 캐몬, 오스코텍, SD팜, 올릭스 다 제약바이오예요. 야. 예. 수익률 게임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고 한번 이게 변동성이 또 커질 수는 있으나 수급으로는 저는 제약바이오를 택했다라는 점이고요. 매도에서 네. 만약에 시장에 좀 그 제약바이오 차익매물 나온다. 네. 얘네들을 그럼 같이 던질까요? 그 받을까요 또? 받지 않을까 싶기도 받는 걸로. 예, 저라면은 받을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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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소장님 혹시 저 리가캠바이오 차트 보면서 한번 이런 데서 막 사던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좀 버거워 보이는데 한가만 내일 살라고. 아, 그건 그때 볼게요. 아유, 우시 들어가겠는데 한번 내일 정리하려고. 아, 맞아요. 아이씨.
안 봐, 안 봐. 아,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시고. 맞아. 소장님도 예. 나도 기분 좋아야 차도 보지. 아, 그러시군요. 예, 죄송합니다. 큰데 예. 뭐 씨. 어, 그 때문에 왔는데 저. 예. 아, 그렇다고 내 알림 바로 진방글 그냥 채팅창에다 바로 써버리자. 아이고, 천천히 하세요. 끝날 쯤으로 하셔야지 저 소장님 기분 그래도 좋아져서 내 한번 볼까 이러면 생각하시는데 아유 예. 방꿀은 저예요. 저 방꿀, 방꿀의 결정체. 웅방꿀. 예. 예. 제대로죠. 여기 삼방꿀이. 저 하나의 희생으로 뭐 행복하시면 할 수 있어요. 예. 보시는 분들. 차라리 일관되게 틀리삼. 아. 그러면 진짜 수익률 진짜 도움 돼.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더러운 게 반 맞추고 반 틀리는 거야. 주식을 잘 방꿀인 줄 알고 했다가 또 네. 거꾸로 아, 역결 타버리면은 네. 그 무섭네요. 한번 제대로 걸리면 또 네. 한번 제대로 한 번만 걸리면 어? 제대로 한 번만 걸리면 끝나는. 어, 그러니까 방꿀도 주식 잘해야 하는 거다 보니까 예, 네, 저 철저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네, 그거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저는 어설프다 보니까 이 뒤죽박죽이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냥 혼자 자아비판했습니다. 네. 코스닥 쪽 볼게요. 매도가 제약바이오, 뭐 보로노이 ABL바이오는 좀 차익 실현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를 많이 제일 카페24는 약간 손절성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나오고 했던 것이고 오늘의 특징은 사모펀드는 이 정도 구간에서 살만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제약바이오들을 좀 채웠어요. 다음 주에 이거 한번 하이라이트로 보죠. 이쪽이 어떻게 주가가 흘러갔는지. 저 카페 24 말고 예스 24는 우회됐어요. 예스 24요? 네. 네. 그거는 뭐 대충 끝난 거죠. 테마. 네. 뭐 네. 우리나라 되게 좀 빠른 민족인 것 같아요. 사고가 이렇게 빠른 민족들. 그 뭐 밀레의 서재인가 뭐 로댕의 서재인가 그거. 네, 밀리의. 밀리의 서재. 네. 그 먼저 걷겠습니다. 먼저 걷죠. 네, 예. 대충 어쨌거나 노벨 문학상 테마는 끝났다? 네. 한 번 더 있다? 아직 완전히는 안 끝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보통 그게 이런 것도 한 번은 또 당겨 묶잖아요. 잠불씨만. 잠불씨. 예, 예. 그 정도만 보고요. 저도 기분이 나빠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유행하는 만들었구나.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분이 나빠지실라네. 아, 안돼 안돼 안돼. 예. 제가 뭐 딸랑딸랑이라도 할까요? 기분 좋아지시게 흔들어야 되나? 그런 거 삐끼삐끼 할까요? 기분 좋아지시면 뭐라도 해야죠. 그냥 방꿀하게 종목 하나 엎어보자. 종목요? 어. 눈에 들어오는 거. 우리가 요즘 해제라고 했잖아요. 어. 내가 뭐 말했제. 글쎄 내가 캣제. 네. 해제가 아니라 핵제. 핵제. 핵을 봐야 됩니다. 핵. 핵제. 아, 그 얘기였구나. 핵. 예, 핵. 핵. 야. 핵제 이런 네. 걸로. 예. 오죽하면 저 무슨 뭐 아마존도 소형 뭐. 네. 원전 모듈인가 뭐 네. 아마존까지도 핵제입니다. 아, 그러면 또 씨 하다못해 핵 관련주라고 또 검색이라도 들어가야 되잖아. 네네. 오늘 주말이야. 일주일 내내 시달려서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두 시간 왔다 함께 해주셔서 네. 이게 아주 활발하게 또 리액션도 보여주시면서 핵까지만 얘기하지 말고 한번 까봐. 뭐 이제 방꿀인데 틀리면 어때? 아까 뭐 그 수급이 다 얘기해줬는데 예, 그 정도 수급에서 얘기해줬습니다. 그 정도 하면은 예, 예, 예. 아, 딱 네. 대충 주말이라고 대충 들었는데 또 다시 보게 해갖고 앞부분에 그 다시 또 봐야 되잖아. 사모기금이나 기금이나 한번 더 샀더니 그래 조회수 한 개 더 네, 나오죠. 좋아요도 한 번 더 해주고 좋아요 비어 있으면 눌러주고 그렇죠, 그렇죠. 댓글로도 우리 뭐 두 번 봤습니다. 예, 화이팅 이런 안티 찬티 모두 화이팅 고고 뭐 이런 거 해주고 막 그 두산 그 저 에너비 뭐 이런 거 네 뭐 그 우리가 글로벌로 시각을 보는 겁니다. 네 글로벌로 글로벌리 네, 글로벌로 보는 걸로 하죠. 글로벌리 그거는 예 아니 내가 일론 머스크 새로 봤어. 네. 그 씨 그 로켓트가 진짜 다시 원위치하 돼. 그렇다. 아 이거 네. 완전 씨 고상과학 네. 영화인데. 테슬라 무슨 로보택시나 무슨 휴머노이드 행사할 때 보면은 테슬라 저 머스크 영 좀 시덥잖아 보이다가 이번에 나 감명받았어. 아, 그건 보통이 아니죠. 보통 누가 그러대? 예. 그 로켓 그 재질하고 그 사이버 트럭 재질이 같은 거라며. 그러면 이거 규모의 경제 나온다며. 아, 똑같이 찍어서 이제. 예. 예. 오, 씨, 뭐 새로 봤는데 거기서 뭐 좌우지간 또 로봇이 나와갖고 뭐 이것도 원격 조정했다 뭐 했다는데 로봇은 한번 더 그거 할 그거 없나? 아 저는 로봇
달라진다 봐요. 달라진다. 예. 기회가 온다. 세상을 흔든다 봅니다. 세상을 흔든다. 예. 로봇 세상. 예. 제가 이제 기분 좋아져서 말 좀 하려니까 지금 우리 홍 PD가 마무리하란다. 30초 남았는데.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놔야지 다음에 보시죠. 오, 야, 이제 예. 방송이 다 됐어요.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좋은 방송 만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비는 어느 정도 거친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또 월요일 7시부터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